안녕하세요. 장사건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 최근에 겪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충격에 빠져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아르바이트생을 새로 구인을 하려고 알바천국에 이제 글을 올렸어요. 사실 기존에 있던 아르바이트생이 굉장히 일도 잘해줬고 저하고 어느 정도 정이에 쌓여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공익으로 근무를 하러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된 거죠. 일도 잘하고 싹싹하고 목소리도 크고 제가 원하는 그런 알바 인재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오래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만두게 됐죠. 그런데 제가 이제껏 수십 명의 아르바이트생들을 쓰면서 느낀 거는 딱 아르바이트생은 6개월까지다 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 그리고 정말 나와 오래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1년 이상 2년 이상도 같이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의 특성상 그리고 저희 가게에서는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 뭐 요 정도밖에 일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6개월 이상이 지나가면 굉장히 루즈해집니다. 그리고 이미 일을 다 파악해버리고 더 이상 배울 게 없기 때문에 지루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하고도 어느 정도 친해졌고 편하기 때문에 조금은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향도 제 눈에는 이제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저도 좋고 그 아르바이트생도 좋다는 의미에서 딱 6개월만 근무를 시키고 다른 아르바이트생으로 대체를 합니다. 물론 일을 더 하고 싶다는 친구들에게는 새로 이제 계약서를 작성해서 일을 좀 더 하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6개월 정도 일을 해요. 각설하고 제가 최근에 그 아르바이트생을 이제 공익을 보내야 되니까 새로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구했는데 면접을 한 6명 정도 봤어요. 최근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면 면접자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물론 시급도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다른 식당이나 가게들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안 구하는 거죠. 저희 동네에만 봐도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을 쓰는 식당이나 술집은 없어요. 다 주인 혼자서 합니다. 아니면 뭐 부부끼리 하거나 그런 식이죠. 저희 동네에서는 딱히 직원을 쓰는 술집이나 식당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친구들이 연락이 많이 옵니다. 저한테는 좋죠. 왜냐하면 걸어서 출근도 할 수 있고 퇴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뭐 태워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오는데 부담감을 느껴서 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저희 동네에 있는 친구들을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면접 본 친구들은 딱 한 명을 빼고는 거의 다 저희 동네에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걸어서 이제 출퇴근할 수 있는 친구들이었죠. 저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일하기 편해서 남자를 채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물론 여자도 같이 이제 채용을 한다고 글을 같이 올리긴 하죠. 근데 이번에는 여자가 세 분, 남자가 세 분 이렇게 일을 하고 싶다고 매장에 왔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한 친구가 굉장히 눈에 갔어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의욕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 꿈이 이런 가게를 하나 차리는 거다. 그리고 자기 전공이 요리 관련 전공이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키는 조금 작지만 똘망똘망하게 생겼고 일도 굉장히 잘할 것 같았어요. 제가 그 단 10분, 20분이었지만 그 친구와 대화하면서 느낀 거는 아, 이 친구라면 혹시 내가 우리 가게를 맡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1%의 작은 희망을 떠올리게 한 그런 친구이기도 하거든요. 전 아직까지도 멀었나 봐요. 이 아르바이트생을 보는 제 눈은 정말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 때 와이프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과 면접을 볼 때 와이프가 뒤에서 그 친구의 인상을 봐줬었죠. 뭐 물론 대화는 저와 했지만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뽑았었는데 사실 그때는 아르바이트생이 굉장히 일을 잘 했었어요. 와이프하고 저하고 서로 동의하에 합의하에 채용을 한 그 친구들은 굉장히 일도 잘하고 성심성의껏 제가 고마울 정도로 일을 잘해주는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제가 채용하면서부터는 조금씩 이 핀트가 나가더라고요. 뭐 매번은 아니었지만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친구가 일을 못한 건 아니에요. 그 친구도 고깃집이나 편의점 뭐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일을 시켜보면 일머리가 있는 친구들과 일머리가 없는 친구들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일머리가 있었어요. 단지 저희 매장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서툴러 보이는 그런 모습만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잘 가르치면 앞으로 장차 본인도
이런 가게를 하고 싶어 하는 의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시켰는데 3일째 되던 날 연락 없이 이 친구가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혀 이 친구에 대해서 의심을 단 일도 안 했었어요. 그런 분위기도 전혀 없었고 그냥 마냥 이 친구가 열심히 일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만 제 눈에는 보였었죠. 그런데 출근 시간이 돼도 출근하지 않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문자 한 통과 전화 한 번 이렇게 해보고 제 생각이 제 눈이 사람을 보는 제 눈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걸 느꼈었죠. 그래서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채용을 할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친구는 그때 당시에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왔어요. 그 친구한테서 그 당일날 출근하지 않은 당일날 사장님 죄송합니다 뭐 이제 일어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지금 문자 내용 위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어요. 아 그래서 저는 아 이 친구가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아팠거나 아니면 전날에 술을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뭐 낮잠을 잤는데 일어나지 못해서 못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날 보자고 했죠. 계속 같이 일할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친구도 다음날 온다고 저한테 문자를 했었고요. 위에 문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문자를 주고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음날에도 이 친구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왜 문자를 그렇게 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하지만 그 친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죠. 그 친구는 저희 매장에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 거니까요. 제가 뭐 따져봤자 그 다음에 전화로 물어봤자 그 친구가 대답 뭐 해줘봤자 저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있기로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 과정들이 얘기로 하면은 뭐 5분이나 10분 내외로 짧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뭐 여러 사항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다 배제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아르바이트생을 뽑는 기준이 제 딴에는 기준이 확실하고 아르바이트생을 보는 눈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또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락이 오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면접을 볼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고심을 해서 볼 생각이고 첫인상으로 판단하지 말자. 그리고 일할 의욕이 있다는 거는 그 친구가 거짓으로 꾸며낼 수도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지 이 친구가 우리 매장에서 일을 하기가 싫은 건지 아니면 나와 일하기가 싫은 건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서 서로 스무스하게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또 새삼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이 불과 한 며칠 전의 얘기예요. 이번에 아르바이트생을 새로 이제 채용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와서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또 이런 영상을 남기게 되네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은지에 대해서 혹시나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도움이 되고 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 댓글 보면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좋은 의견 있으시면 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사 권프로였습니다.